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2024 최악의 리스크 탑10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4년 올해 시장에 아마 리스크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일 텐데 어떤 게 선정됐길래 이 키워드를 가져오셨나요? 네, 사실 이제 탑10이라고 하면은 제가 피셜로 소설을 썼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게도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에서 2024년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장 큰 글로벌 위기를 발휘할 수 있는 10가지 리스크 위협들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10위부터 좀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PC주의,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좀 나왔고요. 엘니뇨, 인플레이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상위권으로 가다 보면은 AI가 이제 과연 인간의 말을 들을 것인가와 같은 최근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공략을 네. 하고 있고요. 마지막 3위, 2위, 1위를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미국의 대선 전쟁입니다. 즉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결합이 되어 있던 그리고 단결력이 굉장히 많이 이탈한 원인들도 최근 미국의 행보들을 보았을 때 각국의 자국 중심으로 외교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유라시아 그룹도 이 부분을 지적한 원인은 미국이 과거 150년간 유지가 됐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국가 입장에서 상당히 훼손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양당 후보들조차 도 적합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합성 논란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양당 후보가 대립하는 산업이 너무도 극명하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다시 주가를 회복하기 시작했던 신재생 에너지도 한편으로 보면 불안하다. 그럼 다시 내연기관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정유주들이 또 잘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양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10가지의 리스크 중에서 모든 리스크를 다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가 정확하게 지목을 한 가장 큰 위협인 미국 대선을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AI와 그리고 인프라사, 전기전설, 그리고 건설 업종입니다. 자, 근데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중국과의 어떤 견제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선취적으로 좀 움직였고 특히 CS2024가 진행된 이후에 조금 단기적인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같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을 절받았던 전기배설이나 건설 업종 그리고 관련 중장비 업체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에 가장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변동성을 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들을 몇 개 꼽아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인프라 관련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보면서 공략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HT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주가 흐름들이 좋았었고 역대 최대, 상사 이래 최고의 실적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지금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중저압 차단기를 이제 충주, 센트럴밸리에다가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2025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저압 변압기를 비롯해서 이런 차단기 시장, 중저압 차단기를 비롯해서 변압기 시장 그리고 이런 전기 전력 설비에서는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12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수주했던 것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네.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근 AI 대전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화재라든가 안전성 검증에 대한 문제들이 시급해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장기 프로젝트 수주를 노리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입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가를 못 피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까지도 이제 단기적인 매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RSI 지표로 보시더라도 6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다시 또 후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기술적인 대응도 같이 보완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1만 원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소개를 해주셨고 전기 전압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산 바켓입니다. 네. 이미 작년 9월부터 해서 이제 두산 산업 차량을 이제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두산 바켓과 두산 바켓 코리아 이 두 회사가 이제 사실상 중장비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이번 CES 2024에서 무인 그리고 전기 굴절식 트랙터 AT450X를 이제 또 출품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중장비를 활용하다가 중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항들이 있다 보니 사실상 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장비의 이동이라든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히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지게차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까지도 포트폴리오를 이미 확장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미국향 매출들이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90%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두산 바켓의 주가를 견인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지난 7월까지 두산 바켓이 주가를 상승을 잘 하다가 요즘에 주춤하다 보니까 아마 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 대비했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인프라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도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소개드렸던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7일에서 14일 전에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확보하시는 고점으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5만 8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밥켓과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인프라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그나마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 정치적 리스크에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양 후보, 양 당에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잘 골라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최악의 리스크 탑10과 관련해서 이 키워드를 드렸는데 저희가 손여로 팀장님도 이거 보셨죠? 네. 자, 팀장님께서는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저도 중장비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종목 TYM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대동과 좀 비교하면서 나는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시면 대동을 매매하시면 되시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시면 TYM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는 농기계 사업 및 담배 필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 사업이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동과 더불어서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탑2다,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2년까지 굉장히 대동했는데 2024년부터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적 차이만큼 시가총액 차이도 나기 때문에 어떤 퍼상으로는 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대동이 TYM보다 미국이나 어떤 자율주행 트랙터 이 부분에서 조금 치고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수주란 부분이 긍정적이지만 해당 부분들은 주가 이미 반영됐습니다. 만약에 대동이랑 TYM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동일했다라고 하면은 전 대동을 말씀드리겠지만 대동은 이미 그 수주를 입고 그 모멘텀을 입으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위치나 저평가 매력도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본다면 둘 다 하방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조금 테크니컬한 매매를 좋아해라고 하신 분들은 대동, 나는 좀 안전한 종목을 좋아해라고 하시면 TYM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매출이 6억 불이고요. 그다음에 TYM은 4억 불. 그래서 실적이 대동도 많이 나왔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TYM 같은 경우는 2,500억이기 때문에 매출과 시가총액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도 TYM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되어 있고 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조자 공장이 증설될 완공이 될 예정인데 조자 공장 증설과 함께 캐파가 만족된다고 하면은 외형 성장과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업종 퍼가 100인데 현재 퍼가 2.66, 50분의 1가량 저평가매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일봉도 안정적인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 이동평균선 따라서 점진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4일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 오늘 순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한 건설기계 관련 종목을 원한다, 중장기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TYM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YM까지 함께 잘 알려드렸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잘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또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